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오늘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한 의류도매업 기업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참여해 대기업은 실패를 용납해도 중소기업은 작은 실수 하나 용서가 되지 않는 사회가 아니었나 싶다며 캠코 등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넉넉하게 조성해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LPG 부품 생산 기업 디사 대표 역시 지난 2017년 캠코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재무 구조가 개선됐지만 운영 자금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작년 11월 출범한 경제정책 싱크탱크 국가경제자문회의의 김진표 의장은 융자 위주의 금융 지원에서 벗어나 투자 중심으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문창용 캠코 사장 역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경영 위기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 논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본격 회의에 앞서 국가경제자문회의 국회의원과 분과위원들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회생절차 종결기업과 화상 연결해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